이번에 AI 데이 조금 대박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AI 데이네, 드디어. 그러니까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AI 데이. 우리 저번에는 뭐 봤었지? 그때 무슨 데이 봤었지 우리가? 그치, 최근에 뭐 있었지? 나도 그 생각을 맞아. 했다. 아이씨 뭐야. 그거. 에스플레드. 그거는 무슨 데이가 아니었구나. 런칭하는 그거 그거였구나. 근데 그때도 우리는 뭐야? 이랬는데 막또다 대박적이라 그랬잖아. 이번에 AI 데이는 조금 진짜 더 대박적일 것 같아. 모르겠어. 나한 번도 본 적이 없어. AI 데이는 한번 내일 한번 시간 나면 봐볼까 생각 중인데. 아니, 테슬라가 그러니까는 뭐 자동차를 이제 생산하지만 AI 기업이잖아. 소프트웨어 회사인 거 알지?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인 거 알지? 그러니까 또 이제 그리고 얘는 AI에서도 굉장히 선두적인 또 회사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번에 AI 데이가 굉장히 대박적일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좀 대박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도조 컴퓨터도 뭐 이번에 뭐큰뭐뭘 하나 봐. 여기저기 다 도조 컴퓨터 도조 컴퓨터 하는데 난 사실 잘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박적일 것 같아. 제발.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그런 얘기도 있어. 어떤 게? 로봇 관련해서 이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어. 테슬라 로봇도 만드나? 근데 내가 아까 봤는데 그 여자친구 있지? 그라임즈? 그 사람 틱톡에 어디야? 제일 유명한데 그 로봇 회사 있잖아. 거기서 이제 만든 그 강아지 있어. 우리 과학관 갔을 때 봤던 그 강아지 있지, 로봇. 걔가 이렇게 막그 그라임즈 옆에 지나가는데 거기 테슬라 로고가 박혀 있었어. 내가 그거를 봤어. 테슬라 이제 로봇도 하나 봐. 왜? 아니 그냥 테슬라 웃었냐? AI 데이에서 나온 얘기 아니. 보고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다들 이게 막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 테슬라는 항상 관심에 집중, 아니, 뭐지? 항상 그 스포트라이트 속에 사는 그런 핫한 기업이잖아. 그치. 그리고, 찬티와 안티가 아니, 공존하는. 그리고 진짜 너무 뭐가 많으니까 로봇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지금 테슬라 공장만 봐도, 진짜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은데, 테슬라 못할 게뭐 있어? 뭐가 부족해? 로봇 뭐 껍데기만 되는 게 부족해? AI가 부족해? 뭐가 부족하겠어? 일론 머스크가 뭐 마음먹으면 뭐 못할 것 같아? 다 해, 다 해. 하여튼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번에 AI 데이 조금 대박적일 것 같아. 그래서 오늘 AI 데이가 끝나면은 테슬라 주가가 떡상할 것 같아? 당연한 거 아니야? 항상 무슨 데이 후에 떡락했지만, 이번엔 다르다. 그래? 이번만큼은 다르다. 한 방에 800까지 쏜다? 제발 좀. 800은 조금 오버고 한 740? 제발 갔으면 좋겠다, 야. 내가 옛날에 720이 내 마음의 지지선이었는데, 내 마음의 지지선이 지금 740으로 올라섰어. 나는 더도 말고 이제 한번 테슬라가 900을 찍고 한번 쭉 530까지 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 추세를 타가지고 780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또쭉 떨어지고 이번에 최근에 726까지 올라간 거거든. 720 몇까지 올라갔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빨리 그 최근에 이제 한번 530까지 밀리고 상승 추세 탔을 때 최고점이 780이었어. 780을 좀 어쨌든 이번 달 안에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 뭐 AI 데이가 끝나고 이번 넘어서도 달? 좋고. 열흘밖에 안 남은 거 알지? 충분하지. 뭐방 꺾인 그거는 거야? 아니 쿨파에 밀린 거야. 열흘밖에 안 남았어. 그래, AI 데이 뒤에 가능할 수도 있어. 그럼 이번에 우리 목표 주가를 800으로 한번 잡아보자. 이번 달 8월이니까 800? 근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 의미 없다. 떨어질 항상 떨어져 왔지. 또 데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근데. 어닝 무슨 데이 후엔 항상 떨어져 왔는데 근데 그게 알지? 항상 그 뒤에 소름 끼치는 우리 같은 그냥 일반인들은 알아듣지 못할 법한 그런 그런 것들이 정말 대박적 것들이 있다는 걸 알지? 어떤 거? 옛날에도 배터리 데이하고 되게 많이 떨어졌었대. 그래? 나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그날 발표했던 게4680 배터리였잖아.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야? 막 이러고 다 그냥 후두두두두 떨어졌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게 진짜 테슬라의 핵심적인 그런 지금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4680이잖아.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지. 이번에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와가지고 막말 버벅거리면서 이제 막 떠들어대는데 아이 쟤또 뭐라고 이래도 알고 보니 또 이제 그 대박적 AI의 도조 컴퓨터의 로봇 진짜 또 뭐지? 로봇은 또 누가 얘기한 거야? 그런 게 있었다고. 뭐지? 그게 있었다고. 내가 그라임즈 팔로우 하는 거 모르냐? 팩트만 딱
팩트야. 내일 팩트. 나올 그 거야. 로보트 강아지 로보트에 테슬라 로고 있는 거 팩트야. 야, 내일 나올 여자친구가 거야. 걔랑 같이 있었던 게 팩트다. 어쩔래. 내일 나올 거야. 볼 거냐? 난 안 볼 거야. 봐도 모르는데. 아, 뭐 영상은 보겠지 뭐. 싫어. 대충 뭐 사진으로 뭐, 영상만 봐도 뭐 대충 뭔지는 감을 올 거 아니야. 뭘 안다고 감이 와? 뭘 알아야 감이 오지? 난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같이 태민이 한번 라이브 한번 해? 그래, 한번 내일 태민이에서 참. 자긴 일해야 되니까. 난 일해야 되니까. 그래, 내가 한 판 해? 그래. 아, 근데 사람들이 번역해달라 그럴 것 같아. 나 영어 잘하는 줄 알고 나 영어 못해가지고 안 돼. 대충 아는 것만 해줘. 안 돼, 아는 게 없어. 야, 우리 구독자 미국 사람 많은데 해달라면 되지. 하여튼 내 AI 후에 떡상 간다. AI 데이 뒤에는 엄청난 게 있을 거야. 알았지?